좌석은 이코노미인데 비즈니스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는 표예요. 없을? 오, 이렇게 생겼구나. 이런 곳이구나. 여기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. 우리 라운지에서 이것저것 다 먹었어요. 저 오늘 화장을 못하고 나왔어요. 저번에 비행기 탈 때도 촬영해볼 거라고 화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뭐 거의 잘 안 찍게 되고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화장을 연하게 하는 편이라서 티도 잘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일단 그냥 화장 안 하고 비행기 탑니다. 지나갈 때마다 되게 예술적이야. 되게 예쁘게 만들어놨다. 기본이지만 가장 클래식하고 맛있는 마르게리타 피자입니다. 깔끔하고 괜찮죠? 그걸 캐로 케이크. 주문한 메뉴가 다 나왔는데요. 아트 해주는데 너무 예쁘죠? 한국에서 이런 거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. 엄청 맛있다. 진짜 맛있는데. 그거부터 그거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장난 아니죠. 진짜 맛있어. 진짜 없긴 한. 나는 저런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. 페라스트 카페? 이렇게 금색에 약간 빈티지한 느낌. 물건한 거랑 같이 있어도 잘 어울리는 느낌. 여기는 사마디탄이라고 하는 백화점인데요. 명품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또 명품의 나라 프랑스니까 한번 가보려고요. 여기는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프랭키숍 대장도 있네요. 아, 대박. 여기 넥터도 있어요. 너무 신기하다.
이제 뭘 있으면 그리고 이것도 다현제 느낌이네. 프랑스는 물을 따라주지는 않는다. 모든 편안한 거고 다 안 예쁘게 만들면 약간 죄인 것처럼 모든 가게가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생겨가지고 컨설팅 받은 것만 우리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거긴 모든 가게가 그런 것 같아. 우리나라 특유의 그냥 눈에만 띄려고 하는 디자인들 있잖아. 고딕체 써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. 분명히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엄청 색이 많아. 빨간색도 있고 근데 안 조잡스러운 신고 안 했어. 안 예쁜 걸 견딜 수 없다. 나한테 맞을 것 같아. 큰일 싶어. 와우. 40%를 해도 어마어마한 가격 먹을 수 있어. 지하철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럼 구입하고 올까? 공사할 때 이렇게 칙칙하게 초록색이나 막 이런 걸 해놓는 게 아니고 아 여기 지금 공사 주인지도 몰랐어. 와 그러네. 너 공사 주인 건 알았는데 저 위에가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그림이야. 그러네. 이게 그립을 해놓은 건가? 근데 거의 진짜 같은데? 그러니까 나 진짜 줄 알았어 거의. 근데 그래픽이야 뭐. 시장 본 소감은?
그 우리 집 앞에 있는 시장이랑 느낌이 너무 비슷하고 전 세계 공통인가 싶기도 하고 워낙 아삭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. 여기에서 한 달 살기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식료품 많이 사 먹을 것 같은 느낌? 근데 일주일 먹는 걸로는 굳이 요리할 시간이 더 아깝다. 오늘도 카페부터 왔는데요. 저는 라떼를 시켰고 남편은 피아토를 시켰어요. 카멜 마키아토를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게 나와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. 뭔지 모르겠다. 오늘은 당근케이크 대신에 바나나 브레드를 시켜봤어요. 여기는 전반적으로 재료를 아주 시원하게 넣는 것 같아요. 당근케이크하고 바나나 브레드 중한데 어디가 더 있었을까? 지금 두 군데가 느낌도 다 있었을까?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. 오늘 완전 트러플 파티를 해보려고. 트러플 파스타거든요.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랑 트러플 피자. 어마어마하게 트러플이 많네. 그렇게 찍어 먹나요? 네, 저는 한 번에 먹고 찍어 먹기 때문에. 뭐, 피자를 그렇게 먹어? 처음 봤어, 저렇게 먹는 사람. 원래 안 먹고 짜, 그렇게. 다른 맛이야. 어떤 게 더 맛있어, 둘 중에? 이게 더 좋다고? 멋있는 사진 다 모아놓은 느낌인데 여기도 촬영을 하다 보면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 이렇게 촬영 여건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. 거의 뭐 난동 중에도 찍고 전쟁통에도 찍고 이러잖아요. 대단할 것 같아. 토그래퍼 원래 그런 건가 봐. 그래, 어려운 거야. 저 많은 활동 중에서 카메라를 들고 저걸 어떻게든 포착해내겠다는 그 의지가. 이거를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. 연출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. 그 역동성이 느껴지는 것이 그냥 건물인데 무슨 미술 작품 같다. 그래서 연출이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의 포토를 본 기억이 잘 없는데 실제로 어울리고 되게 멋있다. 뒤쳐진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브랜드도 너무 예쁜데 봐요.
옷 빼고 다른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. 옷 빼고 오히려 식품류, F&B 이런 쪽은 좀 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디자인적인 가치가. 사실 옷을 사러 굳이 파리로 와야 된다고 하면 그건 아닌데 오히려 한국의 미학을 세계로 알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. 일단 패션위크가 여기 제일 크게 열리기도 하잖아. 근데 그냥 그러니까 패션위크는 진짜 코어한 패션인들을 위한 굉장히 딥한 이런 행사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대중적으로 그냥 매일매일 있는 그런 옷들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계속 더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. 패션위크는 물론 여기가 제일 작아지고 그건 부정할 수 없지. 아고빼. 되게 북적거려 무슨. 명동 롯데 같은 느낌. 아.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런 느낌 있잖아. 아니 반지는 왜? 리스타트. 이게 리모델 리사이클. 중국인 것 같은데? 어? 그러네. 어, 그러네, 여기가. 보니까. 더블이요? 혹시 남자 것 같아 보이는데? 아, 그러네. 크기가. 여기가 굉장히 크긴 한데. 빈티지 쇼핑 할 수 있는데? 뭔가, 리던처럼. 그 브랜드가 적혀 있긴 한데 그게 이렇게 리사이클로 중간에 들어주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든 리사이클. 이건 잘 보는데도 반비브라 같아요. 빈티지 한 대 좋아하세요. 이쁜 거 많은데? 10점 만점에? 9.5. 9.5? 와, 역대급이네.